조 바이든은 어떤 사람입니까? 조 바이든이 한국 대북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우리 네. 한반도 문제가 조금 진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라는 그런 관측도 있고요. 그렇죠. 트럼프 때는 또 너무나 의외로 북미 정상회담까지 했잖아요. 2018년에는 굉장히 좋았다가 2019년부터 굉장히 악화되는 그런 추세였는데요. 기본적으로 오바마 제3기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바마 때 네, 남북관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. 네, 오바마 8년 동안에만 핵실험을 4번 했잖아요. 네. 2009년부터 2016년까지 4차를 네. 했는데 전체가 6차례였는데 4번은 그때였어요. 맞아요. 그렇습니다. 그때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이제 첫 번째는 바이든에게 북한 문제는 그 우선순위는 아닌 건 확실해 보여요. 예.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당시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정확하게 오바마 그 정권이 임기를 8년. 같이 했어요. 8년은. 그렇죠. 근데 지금은 정권이 완전히 성격이 다른 정권을 바뀌었잖아요. 문재인 정권이기 때문에 정부기 때문에 바이든이 그 당시에 뭐 대북 정책을 좀 강경하게 했었어도 지금에 와서는 한국 동맹의 얘기를 좀 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. 그래서 저는 좀 희망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네.